안녕하십니까. 리갈 하이. 여기서 저 대사를 한번 보시죠. 잘못된 게 뭔가요? 비모 1. 예. 지금 이거는 무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고 피고인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재판은 원고, 피고 이렇게 부르고 판사가 앞에서 부를 때, 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 피고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무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피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겠지만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뭐 저렇게 하나? 제일 실수가 많은 이 단어가 피고와 피고인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요것도 틀렸어요. 맞죠? 유죄를 주장합니다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럼 이것도 유죄, 무죄는 형사재판이죠. 그러면 또 피고 쓰면 안 되잖아요. 피고인이라고 써야 되고. 그죠? 또 있어요. 훔친 장물이 피해자 모친의 소임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피고가. 이것도 형사적인 문제고 재판,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또 피고가 이런 단어를 쓴이 드라마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 유의해서 써주시면 이그 배두나라는 배우가 바보가 안 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와서 놀란 게 여러분 손끝에 배우들이 놀아나잖아요. 유명한 배우들이 작가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되고 또 우리 그 경찰 조직도 지금 그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드라마에 그 수사관들이 바보가 되고 그런 걸 여러분들 좀 막아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문상을 마치고 피의자 최화자 씨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피의자는 아직 수사 중이에요. 재판에 들어가야 가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의자라고 쓰니까 이 드라마 보다가 확 오는 거예요. 확 깨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작가님들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치는 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재판부에서 민사재판입니다. 이거는 돈 얼마 주니 많이. 여기서 이 단어 중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형사소송은 여러분들 변호사라고 알죠? 그거는 직업이고요. 자격증. 그 사람이 형사소송에 오면 피고인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변호인이라 불러요. 근데 민사소송에서 돈을 내놔라, 집을 내놔라 소송할 때그 원고나 피고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판사가 원고 측 대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변호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민사소송은 원고 측 대리인 또는 피고 측 대리인 이렇게 불러요. 자, 형법 216조 1항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틀린 게 뭘까요? 지금 압수수색하죠. 압수수색의 근거 법은 형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이에요. 어떤 게 범죄가 되고 형벌을 얼마를 줄지 이걸 실체법이라 하는데 그건 형법이라고요.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잡고 체포 구속하고 재판을 어떻게 하고 항소는 어떻게 하고 이걸 절차를 규정한 게 절차법인데 그게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요렇게요. 자, 그다음 또 이것도 아주 쉬운 실수예요. 폭력행위 처벌받아 이거 분명히 범죄죠. 근데 위에 보면 750조 어디서 보긴 많이 봤어요. 저거는 민법 750조. 저건 민법의 손해배상 조항이에요. 불법 행위로 인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요. 통상 보면 범인들이 아, 나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못 해줘. 나 교도소 갈래. 이렇게 하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범인들도 교도소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손해배상도 해야 돼요. 근데 범죄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때는 형법을 보고요. 손해배상을 얼마 해줘야 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할 때는 민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 내놔라가 아니고 처벌받아라 했잖아, 그죠? 그럼 형법을 봐야죠. 그래서 이 조문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형법 260조에 따라서 고의가 있으면 폭행죄, 과실 있으면 과실치상, 이렇게. 뭐 조문 자체가 뭐 좀 틀려도 뭐 시청자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조문은 몰라도 최소한 그 근거되는 법률 정도는 제대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안 들어,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틀린 점이. 어떤 남자친구를, 이거는 이제 작가분이, 이 드라마 작가분이, 아, 이 아내 내용이 드라마의 어떤 작가분이 남자분을 키스를 했어요. 근데 그 PD 남자분 PD의 여자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작가분을 지금 현재 고소한대요. 고소. 됐죠? 이런 내용인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이 하는 게 고소예요. 그럼 제3자가 하는 건 뭐예요? 피해자 아닌 사람이 수사관서에 알려주는 거. 그거는 고발이에요. 고발. 피해자, 당의 피해자가 내가 피해 입었다 하는 게 고소고, 그리고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발입니다. 이런 것들도 자주 틀려요. 공부 좀 하세요. 안 되면 제 수업 한 번만 딱 들어봐요. 형법 형사소송 수업 한 번만 딱 들으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그 아까 뭐 아이템 뭐 시의성이 어떠냐 묻는데요. 형법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일을 다 알게 돼요. 자, 다시 조금 더 갈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어려운 말 쓰는데 긴급체포. 당신을 김필성 씨 납치 혐의와 임진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만 찾아봐요. 두 가지가 틀렸어요. 틀렸다기보다는 좀 이상한 거. 지금 영장 보여주죠? 긴급체포는 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긴급체포 영장 없는데 영장을 보여주면서 긴급체포합니다 하니까 완전히 이거 보고 삥 도는 거죠. 긴급체포하는데 어디서 영장을 가져와서, 또 잘 읽어보면 체포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장 없는 게 긴급체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놓고 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같은 말 아니에요? 진술 거부가 묵비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이런 경찰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요.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1960년대부터 법봉이 없어졌습니다. 1960년부터 재판부가, 우리 지금 실제 재판에서 땅땅땅 이거 없습니다. 그 바보 같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작가분들이 이런 것도 다 그 설계하시나요? 드라마 작가분들이나 영화 작가분들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인테리어 잘 해놨죠. 이 재판이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인데 자리가 이 범인이 죄수부에 있고 변호인하고 이쪽에 앉아있죠. 형사재판은 자리가 이쪽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건 민사재판정입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법대가 저리 있고 판사 있는 곳을 법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원 사무관 옆에 적기도 하고 공판조서 작성하고 요약하는 분들 속기도 하고. 여러분들 피고인 변호인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조문의 법전에는 피고인석을 오른쪽에 둔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왼쪽에 둔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다 법에 있습니다.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그래서 법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재판정을 바라보며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 검사는 왼쪽에.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재판에 가면은 검사가 공판검사를 해서 수사했던 검사가 아닙니다. 수사한 검사는 오지 않고, 와도 됩니다. 오지 않고 주로 재판만 담당하는 공판 유지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유지 검사는 앞에 피고인 얼굴을 보질 않습니다, 주로. 서류만 계속 이러고 있지. 뭘 보기 좋겠습니까? 인상 꼬라보는데. 그래서 저 정인석은 요 사이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그림은 어땠습니까? 이쪽에 있죠, 피고인이. 그래서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 할 때도 이거는 정확하게 법정을 묘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지 다 알죠? 이 둘이 바보 됐다 아닙니까? 왜 바보냐? 이거 보고 완전 깜놀했어요.
헤어스타일 보세요. 이 친구는 죄수 맞습니다. 이 친구는 실형 살질 않습니다, 지금. 헤어스타일 보세요.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는데 헤어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냥 밉니다, 가면.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죄수복은 입고 있는데 머리가 이렇다. 요거는 미결수입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 안 된 구치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요분은 이제, 지금 현재 기결수. 현재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는 분. 근데 왜 같이 있죠? 손을 무릎에 얹어놨잖아요. 합성도 아니고. 기결수와 미결수와 같이 있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수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참 영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건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7번방 선물처럼. 7번방 사람들 그 안에 보면은 다 거짓말이죠. 그 영화는 그 작가분이 그냥 코믹으로 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코믹으로 봤습니다. 7번방의 선물은 우리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본 영화입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이 아직도 그 이야기합니다. 아빠하고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7번방 선물이라고. 한 장면 한 장면 제가 애들 둘이 양쪽에 놓고 교육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한 장면 한 장면 나올 때마다 틀린 걸 지적하니까 쪽팔려서 같이 못 보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영화를 같이 안 본다는 그 영화가 7번방 선물. 요즘에 그 우리 경찰 수험생들한테 영화 추천하면 저는 옛날 영화지만 변호인을 추천합니다. 저희 변호인. 영화 변호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딱 한 개 틀렸습니다. 정인석. 정인석은 법대에 보면 여러분들이 통상 판사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변호인에서는 판사 오른쪽에 귀퉁이에 사회자석에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틀렸고 나머지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예전의 아픔들, 고문을 했던 옛날의 경찰들, 그 옛날 경찰성을 잘 구현하는 영화 변호인 송강호 씨 나오는 그게 참 잘 만드는 영화라 저는 봅니다. 자, 기결수, 미결수는 같이 있지 못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영화인데요. 아까 기결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교도소 갔는데 이 사람은 살인죄였습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제일 적은 게 5년 이상이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3년 이상이면 변호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변호인 못 샀죠? 그럼 국가가 대줘야 돼요. 국선 변호인을. 그걸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마지막 자기가 피고인이 진술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효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공판하면 그 공판 자체가 무효입니다. 재판 자체가 무효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아시죠? 또 하나 피고인석 보십시오. 판사 마주 보냈잖아요. 정인석입니다. 피고인은 저쪽에 있어야 되죠. 요 부분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세밀하지만 여러분들 작가분들이 이번 기회로 좀 관심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거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드라마들이 영화도 그렇고 웹툰도 마찬가지겠죠. 금고 235년. 여러분들 금고가 어떤 형벌인지 아세요? 징역은 대충 아시죠? 징역은 교도소 가두는 것 오케이. 근데 징역은 교도소 가두는데 일을 시킵니다. 근데 금고는 일을 안 시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같은 10년 징역, 10년 금고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 형벌일까요? 법에는 징역이 무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키니까. 금고 수용자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징역 수용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한다 해서 생노가도 아닙니다. 그냥 노역장 가서 의자 만들고 이런 거 합니다. 재밌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망치도 두드리면. 근데 일을 안 시키는 금고 수용자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지 쓰던 발냄새 하는데 방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징역 수용자는 놀러 가는데 금고 수용자 방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가 더 무겁다는 말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금고 235년을 선고했답니다. 이 사람한테. 금고 235년. 우리나라 법에요. 징역과 금고는 최고 일단 기본 원칙 30년까지로 한다. 다만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로 한다.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 아무리 화가 나도 작가분이 됐죠?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는 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릴 건 제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릴게요. 뭐
문구가 뭔지 단어가 뭔지 모르면 알려드리고 또 대본을 가지고 오시면 읽어드리고 틀린 거 해드릴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여러분들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좋은 작품 만들어서 또 치밀하게 잘 만들어서 사랑받는 그런 작가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원장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